예, 수고 많으십니다. 해운대을 국회의원 윤준호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권지표 활용 및 지속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작년 결산에서도 지적되었는데 시정되지 않아 질의 드립니다. 정상한 상임위원님. 예. 인권위는 지난 2012년부터 3년간 국가인권지수개발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해 인권지표를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15년에야 410개의 지표를 통해 2017년에 72개의 지표를 확정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지표 72개를 만드는데 용역 3년, 지표 선정 2년, 합의 5년에 걸렸는데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결산에서도 국회의 시정 요구가 있었고요. 왜 활용 방안을 못 찾고 있는 것입니까? 인권 지표를 만드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걸린 것은 조금 인권 학자들이나 또 인권 단체에 소속된 분들 간에 인권 지표를 어떻게 만들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합의를 이루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예, 예, 예. 그리고 개발한 지 5년이 넘은 넘은 지표를 현 시점에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좀 더 돌아보면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성과가 나지 않는 분야에 각종 개량화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박근혜 정권에 와서 얼마 부려 마무리되거나 그대로 방치했던 경우도 본 위원은 이런 사업이 그런 사업에 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사업을 하나 들어보면 통일부가 2013년 개발한 북한 정세 분석 지수에 66원을 썼지만 무용 지물이 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남북 경색 장기화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북한과의 관계 개선 의지나 정확한 정보도 없으면서 지수화를 하겠다는 사업, 현병철 인권위원장의 정권 발악의 비판이 거세지자 인권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한다는 시도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예, 예. 본 의원은 정권에 의해 인권위가 통일부가 성과를 내지 못할 때 국민의 비판을 피해 전형적인 성과 내기식 방안을 발표한 지수 지표 개발에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확한 평가를 해서 활용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사용 방안이 명확하지 않으면 사업이 잘못되었음을 신해야 될 생각입니다.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윤준호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